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의 첫 문장을 보자.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한강이 하필이면 왜 이 문장으로 소설을 시작했는지 내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 아직 이 한 문장밖에 읽어보지 않아서 짐작하기도 어려워. 어쨌든 이 문장이 나를 사로잡았어. 이 문장을 보자마자 도덕적 허영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지. 나는 돼지와 소의 권리까지 중시할 정도로 착한 사람 또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광고를 하려고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가설이야. 실제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허영이야. 도덕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허영을 위선이라고 부르지. 많은 진화 심리학자들이 사이코패스보다 대체로 훨씬 착하게 살도록 자연 선택이 인간을 설계했다고 보지. 이런 진화 심리학 가설은 맹자의 성선설과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해. 그리고 부도덕한 사람에게 도덕적 분노를 느끼도록 인간이 진화했다고 보는 진화 심리학자들이 많은 것 같아. 또한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이 자연 선택의 직접적 산물인 적응이라는 가설도 진화 심리학계에서 인기 있어 보여. 이 문제를 다룬 책으로는 폴 블룸이 쓴 선악의 진화 심리학이 있어. 내가 번역한 이 책이 선악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되었는데 내가 존나 까고 있는 최재천이 번역했어. 최재천아 몇 달만 기다려라. 번역을 개판으로 했다면 내가 존나 두들겨 패줄 테니까. 최재천이 어떤 식으로 번역이나 번역 감수를 해왔는지 궁금하다면 내 비판글을 보라고. 나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 때문에 인간이 상당히 착하도록 진화했다고 믿고 있어. 상품 시장에서 인기를 높여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자본가가 가성비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우정시장이나 결혼시장에서 인기를 높이면 유전자 복제를 많이 할 수 있어.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이 상당히 착하게 살도록 진화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본가는 그런 정직한 방식 말고도 과장 광고를 통해서 상품 시장에서 인기를 높일 수 있지. 마찬가지로 도덕적 과장 광고를 통해 인간이 우정시장이나 결혼시장에서 인기를 높일 수 있어. 나는 이 때문에 인간의 위선 또는 도덕적 허영심이 진화했다고 믿고 있어. 인간이 선천적으로 위선적이라고 하자. 현대사회에서 채식주의는 자신을 실제보다 더 착하게 보이도록 포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나는 적어도 일부 채식주의자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가설이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해. 채식주의자에게 이런 가설을 들이대면 길길이 날뛰겠지. 자신은 그런 이유 때문에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이야. 이때 진화 심리학자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준비되어 있어. 바로 자기기만의 진화야. 자신을 속이면 남들을 상대적으로 쉽게 속일 수 있지. 실제로 어떤 것을 스스로 믿게 되면 기만 전략이 뽀록날 가능성이 적으니까. 인간에게 자기기만 성향이 있다는 것은 옛날 옛적부터 알려져 있었어. 하지만 그에 대한 상당히 가망성 있는 가설을 진화 심리학이 최초로 제시한 것 같아. 남을 속이기 위한 기만 전략의 일환으로 자기기만이 진화했다는 가설이야.